자, 우리 경영지도사 쪽에 직무 관리라는 과목이고요.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교재는 제가 뭐 다른 쪽에 강의하면서 쓴 교재인데 그게 시간이 한 100시간 정도 강의하는 분량이에요. 근데 이제 경영지도사 쪽은 이제 그 내용들 중에 뭐 상당 부분이 좀 빠져야 돼. 너무 깊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좀 빠져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제가 그 내용들을 빼면서 이 경영지도사 쪽의 교재로 다시 할까 하다가 그렇게 책을 쓰게 되면은 여러분이 시험을 본 이후에 나중에는 소용없는 책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모두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교재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뭐 일단 재무 관리라는 과목인데 이제 다른 뭐 회계나 세법들도 있는 거고 그 외에 경영지도사 쪽에 각종의 경영학 과목들이 있어요. 뭐 그중에 뭐 인사관리, 뭐 생산관리, 일단 마케팅 등등등 다른 과목들이 있는데 그런 경영학의 한 분야로서 재무관리라는 과목이에요. 자,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관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관리라는 표현은 어떠한 의사 결정을 잘해보자 라는 쪽의 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판서할 때에 쓰는 내용을 다 따라 쓰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거의 다 책에 있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그냥 듣고서 이해되고 지나가시면 되는 내용들이 주로 많아요. 그래서 관리라는 얘기는 의사결정에 대한 얘기인데 만약에 인사관리다 하게 되면은 그건 기업에서 사람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을 어떻게 뽑고 인원을 뽑아서 어떻게 배치하고 또그 사람이 일했을 때 어떤 보상을 줄 거냐 이런 쪽의 얘기가 사람에 대한 관리인 인사관리. 그럼 생산관리라고 하게 되면은 제조기업들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재무관리고요. 재무관리라는 것은 돈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 해보자 라는 쪽의 얘기가 돼요. 그러한 돈을 우리는 현금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금 흐름 캐시플로라고 해서 주로 CF다라고 주로 쓸 거예요. 현금 흐름 캐시플로. 기업의 현금 흐름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해보자 라는 쪽의 얘기가 재무관리에 대한 얘기. 이런 현금 흐름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해보자라고 재무관리를 정의하는 것. 이 재무관리에는 크게 나눴을 때에는 기업 재무론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 투자론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좁은 의미로 하게 되면은 재무관리는 기업 재무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좀더 넓게 얘기했을 때에는 금융투자론까지를 포함하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기업 재무론 쪽에서 주로 다루는 얘기가 이러한 기업의 현금 관련된 의사결정을 잘해보자 하는 얘기를 다루는 게 기업 재무론이고 거기에 더 추가가 되는 게 금융투자론 쪽이에요. 이 금융투자론은 각종의 금융상품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주식이라든지 채권, 과 같은 정형화된 금융상품들이 있고 그 외에 이러한 정형화된 금융상품들의 가치 변동 위험을 따로 끌어내서 만들어낸 파생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파생상품으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서 보게 될 건데 선물이라는 것도 있고 옵션이라는 것도 있고 수확과 같은 것들도 있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교재가 크게 1부, 2부, 3부, 4부 나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부하고 2부, 3부까지 얘기는 기업 재무론 쪽의 얘기고요. 그리고 나중에 4부 갔을 때 나올 게 금융투자론 쪽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경영지도사 시험을 위해서는 일단 1부, 2부, 3부 쪽은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금융투자론에 나온 얘기는 주식과 채권 쪽은 좀 자세히 봐야겠지만 선물 옵션 수학과 같은 파생 상품 쪽의 얘기는 조금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비중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가면 제가 막 그냥 책을 막 넘기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거의. 뭐 이쪽에서는 막 우리 과거 기출로 봤을 때에 뭐 선물의 정의, 뭐 옵션의 정의, 걔네들을 비교하는 얘기. 이 정도만 그냥 써라. 이런 식으로 기출됐으니까. 이쪽에는 뭐 자세한 계산 이런 것까지는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분간은 1부부터 시작해서 3부까지 갈 거니까 주로 기업 재무론 쪽에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기업 재무론에서는 기업의 현금에 대한 의사결정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우리가 봐야 될게 이채무관리에서는 기업의 현금 흐름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해보자 라는 쪽의 얘기라서 일단 먼저 알아야 될게 기업의 현금 흐름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느냐를 알아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기되는 게 기업의 현금 흐름인데요. 제가 BS 이렇게 쓰면은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지분상태표. 과거에는 대차 대조표라고 불렀었고. 자,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게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나오죠. 이때 기업이 처음에 장사 시작한다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런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채권자에게서 돈을 구워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 현대사회는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다 주식회사 형태니까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주라고 얘기하고, 주주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수도 있는 거죠. 채권자에게 구워오게 되면은 차입금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발행했으면 사채와 같은 계정이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기업의 부채가 잡히는 거고, 주주에게 투자받게 되면 자본금과 같은 자본 계정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기업에 현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현금을 가지고서 각종의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현금 가지고 각종의 투자를 하게 된다. 그 중에서 방금 기업이 자금 필요했을 때에 채권자나 주주로부터 자금을 끌어오는 거. 자, 이걸 자금의 조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각종의 투자를 하게 된다 하는 부분을 자금의 운용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게 크게 두 가지 기업의 현금 흐름인 거죠.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을 운용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업의 두 가지 현금 흐름이 된다. 재무관리에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사결정은 자금을 조달할 때에 주주에게 투자받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채권자에게 돈을 구우는 게 좋은 거냐 하는 자금의 조달 관련의 의사결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조달된 자금을 A라는 투자하는 게 좋은 거냐, B라는 투자하는 게 좋은 거냐, 어떤 투자안 선택할 거냐 하는 자금의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이 두 번째 의사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게 될 건데,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재무관리의 주된 의사결정, 뭐 예를 들면 세 가지를 얘기하시오. 뭐 이딴 식이에요. 그랬을 때첫 번째는 자금의 조달에 대한 얘기, 두 번째는 자금의 운용에 대한 얘기, 뭐세 번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서 돈을 잘 굴렸으면 그돈번걸 가지고 뭐랄까요? 채권자로 회사에 뭘 바라고서 돈을 꿔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자하고 원금 돌려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합쳐서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채권자는 돈을 꿔오는 거고, 돈을 꿔주는 거고, 주주는 회사에 투자한 이유는 창사 잘 돼서 이익 많이 나면 이익 분배 받으려고 해서 이익 분배를 받을 목적, 이걸 배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에 잘 굴려서 이익이 많이 났으면 많이 난 이익 가지고 주주에게 배당을 얼마 할 거냐 하는 그런 배당에 대한 의사결정이 뭐세 번째 의사결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 더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의사결정이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의사결정은 자금의 조달과 자금의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의사결정이다. 자, 저 지금 그냥 강의 시작했고요. 우리 교재로 보면은 교재 2페이지에 서론부터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자, 서론 보게 되면은 1번 재무관리의 정의에서 기업 재무론이 있고 금융투자론이 있고 그런 걸 외우지 마세요. 자, 아래 2번에는 재무관리의 기능 해가지고 크게 두 가지. 재무상태표에서 차변에 보이는 자금의 운용 부분이 있고, 재무상태표 대변에 보이는 자금의 조달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금의 조달과 자금의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된다.
자, 넘어와서 이제 4페이지에는 재무 관리의 목표에서 얘기 나오고요. 지금 이제 2차 시험들 준비하신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회계 원리 정도는 아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BS 쓰면 아 재무 상태표, 그다음에 IS면 포괄손익계산서. 이 정도는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제가 회계 원리 강의 다시 해야 되는 거라서. 자, 이제 가는 것은 이렇게 재무관리 현금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 해보자는 건데, 그런 의사결정을 잘 해가지고 도대체 뭘 달성하고자 하는 거냐 하는 재무관리의 목표, 또는 넓게 얘기하면은 기업의 목표가 뭐냐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얘기 나올 수 있는 게 이익의 극대화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익의 극대화. 그런데 결론은 이익의 극대화는 재무관리의 목표로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전에는 장사 잘해가지고 단기 수익 많이 내자, 뭐 이딴 식의 목표를 잡을 때가 있었는데, 더 이상 그러한 이익의 극대화는 재무 목표가 아니다. 자,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자, 이러한 이익 극대화는 도대체 극대화하자고 하는 이익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곧 극대화 대상 이익의 극대화 대상이 되는 이익의 개념이 너무나 모호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 이익이라는 게 회계적인 이익인 거냐, 아니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익인 거냐, 혹은 이 이익이라는 게 단기적인 이익이냐, 장기적인 이익이냐, 혹은 만약에 이게 회계적인 이익이다라고 하더라도, 회계적인 이익이다라고 하더라도 회계적 이익에도 여러 가지 구분 손익들이 있죠. 매출 총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거냐, 영업 이익 극대화한 거냐, 세전 이익이냐, 단기 순이익이냐, 아니면 총 포괄 손익이냐. 도대체 어떠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좋은 거냐라는 개념이 너무나 모호하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자, 더불어서 두 번째로, 자, 이러한 회계적인 이익은 회계 처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건데, 자, 그러한 회계 처리를 할 때에 돈이라는 상황에 대해서도 뭔가 선택 가능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감가 생각할 때에 정액 뽑을 수도 있는 거고 정률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회계적인 이익이라는 수치는 달라져 버린다. 원가림의 가정으로 선입선출법 쓰느냐 아니면 가중평균법 쓰느냐에 따라서 돈이란 실질이지만 회계적인 이익 금액은 달라져 버린다. 그래서 어떤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들이 존재한다라는 게 문제가 된다. 더불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회계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더불어서 한번 선택했다가 그걸 다시 변경을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러한 회계적인 이익은 화폐의 시간 가치와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발생 순이익이라 하더라도 올해의 순이익 100억 원과 10년 후 순이익 100억 원은 같은 가치가 아닌데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서 이미 발생된 이익 100억 원과 1년 뒤에 발생될 이익 100억 원은 1년 뒤에는 위험이 있다. 그런 걸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게 회계적인 이익 극대화의 문제점이 된다. 자, 그래서 회계적인 이익 극대화는 현대 사회에서 재무관리 목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재무관리 목표로 인정이 되고 있는 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자 라는 게 현대 재무관리에서의 목표가 돼요. 네, 여러분 입장에서는 알아둬야 되는 게 이익 극대화가 타당하지 못한 이유를 간략히 기술하시오. 이딴 식의 얘기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2차 시험에서는 재무관리 쪽도 30문제, 30문제, 10점, 30점, 30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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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개념이 10점 정도로 해서 회계적인 이익의 극대화가 타당하지 못한 이유를 소술하시오. 이런 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문제점 기억하시고요. 그럼 넘어와서 그래서 현대지만의 목표는 기업 가치 극대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무관리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자는 건데, 그때 이 기업의 가치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 거냐 하는 건데요. 이 기업의 가치는 결국 이 기업의 자산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자 주주가 나눠 가질 기업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자 하는 게 기업 가치 극대화.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의 자산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BS에서 채권자에게서 만약에 100의 돈을 꼬아왔고 주주에게서 100의 돈을 투자받아서 200이라는 돈을 굴려가요. 장사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익 나면 이익 와서 쌓이게 될 거고, 이제 그러면서 회계상 BS에 자산 총액이 250이다라고 써 있다고 해봅시다. 회계상 BS에 자산 총계가 250써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업의 자산의 가치는 250인 건가요? 자, 지금 회계에서 말하는 측정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인심이 측정이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측정의 문제인데, 그때 자산의 측정 방법의 회계에서는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역사적 원가라든지 현행 원가라든지 어떤 건 순실현 가능 가치, 이딴 식을 얘기하죠. 그리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 그때 회계에서 이 자산의 측정 방법 중에서 이론상 가장 타당한 건 어떤 거라고 배우셨어요? 자산의 정의부터 시작을 하죠. 자산이라는 것은 회계에서 정의하기에 기업의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서 발생을 했고, 현재 특정한 기업 실체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가 되는 자원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현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미래 경제적 효익은 현금 유입을 증가시키거나 현금 유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자산은 돈벌이 되는 거죠. 돈벌이 되는 거. 돈을 나에게 가져와 줄 놈이 자산인 거잖아요. 그러한 정의에 따른다면 결국 자산은 뭘로 측정하는 게 가장 타당한 거예요? 들어올 돈의 현재 가치로 측정하는 게 가장 타당한 거죠. 그런데 회계에서는 뜬금없이 여기 있는 토지 10년 전에 10억 주고 샀다. 그 10억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항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회계상으로 나오는 자산 총계는 개인의 진실한 가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죠. 자, 재무관리에서는 모든 거의 가치는 거기서 발생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자산의 가치, 곧 기업 가치는 결국 기업의 자산에서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봐요. 미래 현금으로 현재 가치. 자, 해서 우리는 기업 가치는 기업의 자산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기업 가치는 이 자산이 결국 굴러가면서 발생시킬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보는 게 재무관리에서의 기업 가치이다. 자, 그걸 극대화하자라는 거예요. 극대화하자.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기업의 가치, value, 현재의 가치는 결국 그 기업 자산에서 발생될 미래의 현금 흐름들이 있을 거고요. T시점들의 현금흐름들을 적절한 할인율을 이용해서 다 현재 가치 한 다음에 더해주게 되면은 그게 곧 기업의 가치, 기업 자산의 가치라고 보는 거예요. 혹시 기호는 괜찮아요? value, 가치,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T는 또 타임, 시점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적절한 할인율 이용해서 현재 가치 하는 게 기업 가치라고 본다. 자, 이런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자 하는 게 재무관리의 목표가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자산을 굴려가지고 벌어들일 돈을 극대화시키게 되면은 기업 자산의 가치가 증가될 수 있는 거죠. 자, 혹은 예를 현재 가치할 할인율을 낮춰주게 되면은 기업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은 뒤에서 하게 될 거고, 지금은 이러한 기업 가치 극대화가 재무관리의 목표다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자, 거기에 하나만 더 얘기를 추가하게 되면, 만약 기업 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부채의 가치를
가치는 일정하다로 가정해 볼게요. 기하지변동과 무관하게 부채 가치는 일정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채권자에게서 100을 꼬았어요. 100을 갚기로 했어요. 기업이 만약에 돈을 많이 벌면 빚을 다 갚아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돈을 조금만 벌면 이거 안 갚아도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채권자에게 갚을 돈은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기업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그건 곧 주주 몫의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 가치가 기업 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일정하다 가정하게 되면 기업 가치의 극대화는 자본 가치의 극대화와 같은 말이 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기업 가치 극대화는 자본 가치 극대화와 같은 말이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회계에서는 주로 자본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자본은 주주몫이잖아요. 우리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이 자본은 주주몫이니까 얘를 주주 지분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부채는 채권자 몫이니까 채권자 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주주 입장에서 이 자본은 내 돈이니까 자기 자본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반면에 주주 입장에서 채권자 돈은 남의 돈인 거죠. 따라서 얘는 타인 자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자본을 우리 재무 관리에서는 주로 자기 자본이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본. 그래서 지금은 주로 이제 부채나 자본이라는 표현보다는 타인 자본, 자기 자본이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은 지원 목표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가 재무관리의 목표인데, 우리가 하나 가정에서 기업 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부채 가치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기업 가치 극대화와 자기 자본 가치 극대화는 동일한 의미가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자기 자본이라는 게 주주 몫이니까 자기 자본의 가치는 다른 말로 주주의 부다라고 할수 있겠죠. 웰스. 주주부의 극대화도 그냥 똑같은 표현이고요. 또한 주식회사에서는 그러한 자기 자본이 존재하는 게 주식으로서 존재하는 거니까 곧 자기 자본 가치는 주식의 가치인 주가의 극대화와 동일한 의미가 된다라고도 할수 있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자, 여기서 방금 제가 기업 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부채 가치가 일정하면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저 뒤에 이제 6장 가서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타인 자본 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나중에 표현할 거예요. 타인 자본 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6장에서 표현할 거예요. 지금은 아직 뭐 대리 비용 일단 얘기는 안 했으니까요. 지금 그냥 책에 이거 한마디만 써놓고 그냥 지나가죠. 책에만 써놓고. 설명은 나중에 6장 가서 할 거예요. 6장 가서 설명하면서 우리 그때 첫날 이거 한번 써놓고 온적 있잖아요 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에 또 멍한 표정 짓고 계시면 안 돼요. 그때 한번 썼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지금 4페이지 얘기했었고, 지금은 우표 쪽 얘기인데, 1번 이 극대화는 타당하지 못하다. 그 이유가 제가 동그라미 1, 2, 3에서 써놨고요. 자, 다음 2번에는 기업 가치 극대화. 얘는 기업 자산이 벌어들일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자라는 얘기고, 5페이지 넘어와서 4번에 자기 자본 가치 극대화도 동일한 개념이 된다. 기업 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부채 가치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거기다 제가 한 마디 쓰자고 한게 지금 타인 자본 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쓰자고 한 거예요. 제가 거기다 책에다가 그 말을 써 놓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면 제가 지금 뒤쪽 강의를 해야 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에 안 썼을 뿐이에요. 아니, 6장 가면은 그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될 거니까. 자, 어떠세요? 지금 여기까지 봤더니 제가 칠판에 쓰는 얘기들, 말하는 얘기들은 그냥 다 책에 있는 거죠. 책을 제가 썼거든요. 제가 아는 걸 썼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썼을 거고. 그러니까 칠판에 쓰고 있는 얘기들, 말하는 얘기들 다 책에 있다라고
라고 생각하시고요. 책에 없는 거면 제가 방금처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한 마디 쓰고 가시죠. 이딴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걸 따라 쓰는데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책에 있는 거니까 나중에 보면 또 있겠지 정도 생각을 하시고, 들으면서 이해하는 위주로 일단은 가주세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가다가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특히나 질문관리 쪽은 식들이 좀 많이 나와요. 식들 나왔을 때에 이 식은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외우세요 이러면 빨리빨리 외워주시는 게그 다음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편해져요. 지금까지 얘기로 봤을 때는 뭐 과거 기출과 관련해서 얘기하게 되면 그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재무관리의 기능이라고 했던 거. 그보다 더 중요한 파트가 되는 게이 극대화가 타당하지 못한 이유. 자, 한참 넘어오면 이제 6페이지에 본서에 체계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된다. 뭐이 정도 얘기예요. 1부, 2부, 3부까지 기업 재무론 갈 거고, 4부에서 금융 투자론 가게 될 거다. 뭐이 정도의 얘기고요. 자, 이제 거기까지가 서론 쪽의 얘기였는데, 서론이라고 해서 아예 공부할 내용이 없는 게 아니죠, 지금? 자, 넘어서 이제 1장 얘기고요. 자, 1장에서는 학술성 하에 기업가치 평가 쪽의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지원 목표는 기업 가치 극대화가 재무관리의 목표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본 조달에 대한 의사결정, 자본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러한 기업 가치를 계산할 줄 알아야 그걸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좀 보자라는 건데요. 이 기업 가치는 그 자산에 발생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다. 그걸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보자라는 거니까 먼저 해야 될게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 현금 흐름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라는 게첫 번째가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한 현금 흐름들을 현재 가치 하자 하는 거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해서 현재 가치 하는 걸 한번 공부해 보자 라는 게두 번째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1장에서는 현금 흐름 계산하고 그 현재 가치 하기 위한 화폐의 시간 가치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2장 갔을 때에는 2장에서는 이제 투자 선택의 문제, 자금의 운용과 관련해서 A를 하는 게 좋은 거냐, B를 하는 게 좋은 거냐 하면서 어떤 투자안을 선택해야 이 현금 흐름을 더 증가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3장에 갔을 때에는 현재 가치 할인율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얘기를 이제 3장에 가서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재무관리가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설마 벌써 지금 어렵게 시작하신 건 아니죠? 재무관리가 좀 어렵다는 얘기는 좀 들으셨나요? 특히나 아주 어린 학생들이 아니고 조금은 그래도 되셨잖아요. 나이 드신 분일수록 재무관리 더 힘들어하세요. 그게 뭐 계산이 좀 많고 수식이 좀 많아서 되게들 그러신 것 같던데, 그게 이제 이 3장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 좀 애만하실 거예요. 특히나 3장 갔을 때부터는 식 외우자 그러면 따라서 외워주셔야 돼요. 지금 하는 1장에서는 일단 기업의 현금 흐름 계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과 걔를 현재 가치 하기 위해서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거예요. 자, 우리 1장에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그냥 대강 보세요. 10페이지는 별거 없어요. 기업의 현금 흐름과 기업의 현재 가치할 할인율. 그 할인율을 자본 비용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겠다 하는 정도의 얘기니까 넘어가시고요. 12페이지 와서 이제 이 자리에는 기업의 현금 흐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기업의 현금 흐름을 한번 계산해 보자라고 하는데요. 그 현금 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무제표를 이용할 거래요. 재무를 비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재무상태표하고 통화손익계산서 이용해서 기업의 현금 흐름을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우리 12페이지에는 가로 1번 재무상태표라고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 오른쪽 12페이지에는 가로 2번에서
포괄 손익계산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여러분이 회계 공부하실 때보다는 훨씬 단순화된 재무제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 먼저 재무상태표인데요. 재무상태표의 비교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전기말과 당기말을 둘다 보여주는 비교식 재무상태표. 거기에 차변에서 써지는 건 자산이죠. 자산 크게 구분했을 때에는 유동 자산이 있고, 그리고 비유동 자산이 있다 정도는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부채 쪽에도 유동 부채가 있고, 비유동 부채가 있고, 그리고 자본이 있는데 자본은 우리가 자기 자본으로 얘기하자라고 했죠. 자, 지금은 여기를 얘를 비유동 자산이다라고 부르는데요. IFRS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얘를 고정 자산이라고 불렀어요. 고정 자산. 뭐 비유동과 같은 표현이에요. 얘는 그냥 고정이라고 불렀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재무관리 쪽에서는 고정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 회계하고 안 친하신 분들은 고정자산, 고정자산 이러거든요. 혹시나 문제에 고정자산 나오게 되면, 아, 그게가 비유동자산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자, 해서 자산에는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고, 부채 쪽에도 유동부채, 비유동 부채가 있다. 자, 우리가 돈 필요해서 채권자에게서 돈을 구하게 되면, 그때는 차입금이라든지 아니면 사채와 같은 계정이 써지는 거죠. 그리고 주주에게서 돈을 투자받게 되면은 자본 계정에 써지는 거고요. 그렇게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겠죠. 제조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품 만들기 위해서 기계와 같은 유형 자산이 필요할 거고요. 또그 제품 나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발명한 거다 하면 특허권과 같은 무형 자산도 있겠죠. 그리고 그게 굴리기 위해서는 원재료 사올 거예요. 그러면서 재고 자산과 같은 것들이 생기겠죠. 자, 그 재고를 사올 때에 외상으로 사오게 되면 매입 채무와 같은 부채가 생길 거고요. 제품을 외상으로 팔게 되면 매출, 채권과 같은 자산이 생기겠죠. 장사하면서 각종의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돈 아직 안 줬으면 미지급 비용과 같은 계정들이 생길 거고요. 돈을 먼저 줬으면은 선급 비용과 같은 자산들이 생기겠죠. 그렇게 기업은 굴러갈 텐데 굴러가다가 보면 이렇게 자산이 나의 영업활동에 쓰이는 자산도 있는 거지만 원래 기업은 자산을 이 영업 관련 자산만 보유해야 될 것이겠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건물 사서 임대해 주겠다. 땅 사서 땅값 오르면 팔겠다. 와 같은 투자 부동산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갑자기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도 하고 정월에 한 채권을 사기도 하고 하면서 나의 영업과는 상관없는 비영업 자산들도 기업들이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게 투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채권과 같은 나의 장사와는 상관없는 자산들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원래 기업들은 이러한 비영업 자산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뭘돈 구하다가 이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기업들은 영업 자산들을 보유하는 게 타당한 거죠. 자, 첫 번째, 자산을 영업 관련 자산과 비영업 관련 자산으로 구분하겠다. 괜찮아요. 영업 관련 자산과 비영업 자산을 구분하겠다. 자, 우리는 발생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서 기업 가치를 구할 거예요. 그때의 기업의 자산들 중에 영업 관련 자산들은 개별 자산만 가지고는 현금은 창출이 안 돼요. 자, 기계장치 하나 있으면 돈이 들어오나요? 거기에 원재료도 집어넣고 사람도 투입되어야 나중에 돈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업 관련 자산들은 개별 자산별로는 현금으로는 창출이 안 돼요.
이 영화관 자산 전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하나의 현금 창출 단위가 됨으로써 돈을 창출하는 거죠. 자, 그러한 현금 흐름을 우리가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할 거예요. 난 이제 몇 페이지 있다 나올 거예요. 그냥 바로. 자, 그래서 이 영업 관련 자산들은 요기로 결합되어서 하나의 현금 창출 단위로서 현금을 창출하게 되고, 그걸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이라 하고, 자, 개의 현재 가치가 영업 관련 자산의 가치가 되는 거죠. 반면에 비영업 자산들은요, 삼성전자 주식만 들고 있어도 배당이 뚝뚝 떨어지죠. 정부가 발행한 채권만 들고 있어도 이자가 뚝뚝 들어와요. 건물 하나만 들고 있어도 임대료가 뚝뚝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비영업 자산들의 특징은 개별 자산별로 현금으로 창출해요. 자, 우리는 얘네들, 비영업 자산들은 기업가치 구할 때에 이렇게 개별 자산별로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로서 얘네 각각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한발더 나가게 되면은 제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그러한 평가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시장에서 그런 각이 나와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얘네들의 그냥 시장 가격으로 그냥 측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비영업 자산 쪽이 아닌 거죠. 우리가 초점 봐야 되는 것은 이쪽이 되는 거예요. 얘네 가치는 시장에서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초점은 이쪽인 거고, 얘네는 당분간 그냥 없다 생각하세요. 삼성전자 주식은 그 주가로 그냥 다음은 끝나는 거니까. 자, 하나 더. 자, 부채 쪽이에요. 회계상 부채라고 하는데 그 부채들 중에 미지급 비용이나 매입 채무와 같은 부채와 차입금이나 사채와 같은 부채는 그 성격이 아예 다르죠. 차입금 사채는 진짜 남의 돈을 꼬은 거잖아요. 반면에 매입 채무나 미지급 비용은 얘는 그냥 지급 시기에, 지급 시점의 차이에 따라서 잠깐 그냥 부채라고 잡혀 있을 뿐이에요. 얘는 남의 돈 꼬은 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재무 관리에서 타인 자본이라고 하는 거, 타인 자본인 건 얘네 아니고 얘네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네를 우리가 재무관리에서는 타인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무관리에서 부채라고 하게 되면 곧 차입금과 사채와 같이 진짜로 꾸온 돈을 타인 자본, 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미지급 비용, 매입 채무 같은 애들은 어떻게 볼 거냐라고 했을 때에 자산에 있는 얘네들의 상대적인 성격이잖아요. 걔네 둘은 그냥 서로 퉁 쳐요. 퉁 쳐서 그냥 순액으로 파악하게 돼요. 아니, 남한테 받을 돈이 100이 있고, 줄 돈이 80이 있으면, 순액으로는 20 받을 게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유동, 자산에 있는 애들과 유동, 부채에 있는 애들은 그냥 퉁 쳐서 순액으로 파악하겠다라고 했고요. 그걸 부르는 이름이 순운전 자본이에요. 순운전 자본. 걔는 영어로 했을 때에는 순, 넷, 운전 자본, 워킹 캐피탈. 넷, 워킹, 캐피탈, 순운전 자본. 걔는 유동자산에서 이런 부채를 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동자산에서 이걸 뺀 거다. 자, 따라서 우리는 재무상태표를 볼 때에는요. 자산 쪽에는 영업 관련된 자산이 있는 거고, 영업 관련 없는 자산들이 있는 건데요. 이 영업 관련된 자산에는 유동자산에서 이동 부채를 뺀 순운전 자본이 있고요. 순자본이 있고, 그리고 영업 활동에 쓰이는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과 같은 비유동 자산이 있는 거죠. 이를 고정 자산이라고 불렀었고, 그래서 약자로는 영어로는 픽스드 어셋, 픽스드 어셋, 고정되어 있다, 픽스드에서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유동 자산들이 있다. 자, 그리고 부채 쪽에는 차입금이랑 사채와 같은 진짜로 꾸온 돈들이 있다. 자, 걔를 우리가 대부분은 채권 발행해서 돈 꼰다라고 주로 생각을 해요. 채권, 영어로 본드에서 부채를 B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본드 혹은 빚이라고 해서
이라고 쓰는 색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부채 또는 타인 자본 얘기하게 되면 걔는 진짜로 꾸온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기 자본은 주식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거니까 주식 스탁이라고 주로 영어로 약자를 쓰고요. 혹은 이퀴티라고 해서 E라고 쓰는 책들도 있긴 한데요. 야, 우린 주로 본드 스탁이라고 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12페이지 보시면은 가로 1번에 재무 상태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제가 단순하게 해서 재무 상태표 다시 그림 그려놨죠. 그중에 영업 관련 자산 쪽에서 순운전 자본은 그 페이지 맨 아래 동그라미 2번에 순운전 자본 넷 워킹 캐피탈, 걔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 뺀 거다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13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에는 타인 자본은 진짜로 채권자에게 꼬은 돈인 차입금과 사채를 얘기하는 거다. 바로 2번에 나오는 것은 이제 포괄손익 계산서 쪽의 얘기고요. 자, 포괄손익 계산서의 모양인데요. 많이 단순화시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화시킨 거다. 그래서 맨 위에는 매출액 오게 되는 거죠. 자, 매출액에서 각종의 영업과 관련된 비용들을 빼게 되면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죠. 물론 이 영업 관련된 비용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구분하는 게 매출, 원가라는 영업 관련된 비용과,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은 매출총이익 나오는 거죠. 그 밑에서는 영업 비용들인데, 매출원가 이외에 나머지 영업 비용들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라고 해서 영업 비용들을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매출 원가 그 외에 뭐 광고 선전비, 적응 급여 등등등 예,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구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아니면 이 영업 비용을 구분할 때에 자, 얘네들인데 얘네들을 다시 구분해서 변동 영업 비용과 고정 영업 비용으로 구분할 수도 있죠. 혹시 원가도 오늘 시작했나요? 아직 안 갔겠네. 변동비, 고정비 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현질환이 했나요? 변동비, 고정비. 아, 나 편해졌다, 이제. 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재무관리죠. 재무관리는 돈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이 영업비용을 진짜로 돈 나가는 영업비용과 돈안 나가는 영업비용 구분할 수 있겠죠. 돈안 나가는 영업비용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감가상각비가 있는 거죠. 비용 처리되는데 감가상각비 인식할 때에 돈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업비용들을 현금 유출이 있는 영업비용과 현금 유출이 있는 영업비용과 현금 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와 같은 영업비용으로 구분해 볼수 있겠죠. 어쨌건 영업비용 다 뺐다는 얘기니까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다 빼게 되면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다. 영업이익 밑에서는 영업 관련 없는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고려할 거예요. 이 중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구분하겠다라는 건데, 우리는 그냥 모든 기업에게 다 있을 만한 항목만 생각할게요. 대표적인 게 이자 비용이 있는 거죠. 이자 비용. 그래서 여기서 이자 비용이 차감이 되면 이제 모든 영업의 수익과 비용도 고려했다는 얘기고요. 나오게 되는 게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인 세전 이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세전 이익이니까 거기에서 법인세 비용이 차감이 될 거고요. 법인세 비용까지 차감되면 나오는 게 당기 순 이익이 나오는 거죠.
단기 순이익 나온다. 물론 회계에서 이제 그 아래로 가게 되면은 기타 포괄 손익 나와서 총포괄 손익까지 가는 건데요. 자,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자산 쪽에서 비영업 자산은 없다 치고 갈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은 거의 대부분 비영업 자산 쪽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없다 치고 갈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 영업 관련된 자산 쪽이 초점이에요. 자,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비영업 자산들은 지금 평가 대상에서 따로 뺄 거라고요. 걔는 따로 그냥 더해줄 거예요. 우리 이쪽이 초점이라서 걔에서 발생하는 이 기업 잉여 현금흐름이라는 이 현금흐름 쪽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미래 발생될 현금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현금흐름들을 현재 같이 할 거니까 미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들. 주식. 뭐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공정가치평가 손익 이런 거 기타 포괄 손익이 나오죠. 오래 들고 갈 주식이나 채권들 평가하잖아요. 그 손익은 단기 순이익이 아니고 기타 포괄 처리한다. 그래 주식 채권이잖아요. 그딴 거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그리고 미래 발생될 예상되는 손익 쪽에서는요. 유형 자산 처분 손익 발생을 예상하는 게 타당해요. 기계에 대한 유형자산 처분 손익 발생을 예상하는 게 타당해요. 그게 발생하지 않도록 감가상각을 잘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잘할 거다.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는 거로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 영업의 항목은 이자만 생각하겠다고요. 자, 혹시나 기호들인데요. 기호들 가기 전에 만약에 매출액에서 현금 유출 영업 비용을 뺀다. 하면 그 구분 손익을 한번 계산한다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은 매출총이익. 혹시 매출액에서 변동비 빼면은 공헌이익도 들으셨나요? 아, 그건 안 들어. 한번 구분 손익을 얘기하게 되면 얘는 현금 들어오는 영업수익에서 현금 나가는 영업비용 뺀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현금 영업이익이다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현금 영업이익. 거기에서 현금 안 나가는 영업비용인 감가상각비를 빼게 되면 회계상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자, 매출액은 세일즈 해서 S로 쓰거나 아니면 레베뉴 해서 R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레베뉴, 수익. 자, 그리고 현금 유출이 있는 영업비용들은 코스트 C로 쓸게요. 그리고 그런 현금 들어오는 수익에서 현금 나가는 비용 빼고 나서 감가상각비가 차감이 되는데 감가상각비는 디프리시에이션 D로 쓸게요. D. 이제 빼고 나면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죠. 자, 맨 아래에는 당기 순이익이 있는데요. 당기 순이익, 순이익이니까 넷 인컴 순이익. 자, 그 위에서 법인세 빠지는데요. 세금이에요, 세금. 텍스. 텍스. 근데 우리한테 중요해지는 것은 세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세율. 세율. 예를 들면 세율이 40%다 하는 이 세율이 왜 알긴 이 세금 관련해서는 중요해요. 자, 그러면 세전 이익은 세금 빼기 전 이익이죠. 세금 빼기 전 이익이니까 earnings before tax. earnings before tax. 세금 빼기 전이. 자, 이자는 interest expense니까 interest 이자. 이자.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영업이익은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들을 뺀게 영업이익이죠. 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영어로 할 때에는 밑에부터 올라와요. 그럼 영업이익은 이자하고 세금 빼기 전 이익이죠. 그래서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해가지고 EBIT다라고 흔히 얘기해요. 아마 이 기호들은 이제 우리 오전인 원가 쪽에서도 이 기호들 거의 쓸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포괄순익 계산서를 우리가 파악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순익 계산서 이용해서 기업의 현금 흐름을 계산하게 되고요.
자, 우리 책에서 13페이지에 포괄손익 개환수 얘기 나와서 또 하나의 일반에는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비 현금 유출 없는 비용이다라는 얘기 있고요. 또 하나의 이번에는 이 현금 영업이익인데요. 이 현금 영업이익은 이렇게 현금 들어온 수익에서 현금 나가는 비용 빼서 얘기하는 게 현금 영업이익인데 만약에 얘도 밑에부터 읽어본다면 밑에부터 읽어오게 되면은 감가상각비 이자 세금 빼기 전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EBITDA. amortization은 무형자산상각비, 감가상각비나 무형자산상각비나 같은 얘기잖아요. 걔네를 다 빼기 전이다라고 해서 EBITDA, EBITDA라고 실무상은 많이 얘기해요. EBITDA라고. 근데 우리 공부할 때는 얘 이름 별로 잘 언급하진 않을 거예요. 주로 중심이 되는 게 여기는 영업이익이 우리의 주된 중심이 돼요. 그래서 13페이지 맨 아래에 영업이익은 EBIT. 넘어와서 다음 또 다른 5번에는 순이익은 Net Income, NI로 쓰겠다 이런 얘기 해놨어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기업 이현금을 한번 계산해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기업 잉여 현금 흐름 얘기 나와 있고요. 거기부터는 잠깐 쉬어갈게요.